디지털 유산이 인정되는 시대가 왔다. 애플이 전 세계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하면 가족 및 지인이 애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기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 5명까지 미리 지정해두면 사후에 저장된 사진, 영상,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계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아이폰 개인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권행을 깨고 앞서 배포된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이 기능을 추가한 이유는 최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고인의 유품과 같이 생전에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을 의미하는데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댓글부터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 등을 칭합니다. 개인정보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많이 남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애플과 더불어 구글, 메타 등 다른 IT 기업 역시 사용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